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의 아니게 디럭스 특집.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슷한 성향 아니면 뭔가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묶어서 특집으로 한 주 정도 진행을 하죠. 네네. 사장님이 항상 특집을 던져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특집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네, 그렇죠. 본의 디럭스. 아니게 디럭스가 됐죠. 많은 분들이 외관을 보면 아 하실 겁니다. 네, MXR에서 제작이 되는 카본 카피 디럭스 아날로그 딜레이 M292. 네.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카본 카피, 저희 지금 같은 밴드에서 기타 치는 친구도 카본 카피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연주자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대요, 정말로. 근데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판매되지 않았대요. 저는 그 주적을 DD3로 돌리고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성향이 완전 다르긴 한데 이 카본 카피라는 딜레이가 처음 나왔을 때 시점이 이 디지털 딜레이에서 아날로그 딜레이로 조금씩 넘어가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딜레이에 너무 많은 연주자들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힘을 잘 못 쓰지 않았나. 그래서 이를 빠득빠득빠득 갈고 수입사에서도 야심차게 내놓은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더 길어진 딜레이 타임 그리고 탭템포 모듈레이션 옵션, 따뜻한 사운드의 오리지널 페달 버전과 함께 힘찬 사운드의 브라이트 버전을 또 선택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 등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딜레이 페달입니다. 이 카본 카피 디럭스 아날로그 딜레이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오리지널 아날로그 딜레이가 만들어냈던 그 따뜻하고 착색 없는 네. 내추럴한 사운드, 요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잘 튜닝된 이 사운드에 새로운 기능들이 잘 튜닝된 딜레이입니다. 1.2초까지 늘어난 딜레이 타임과 탭템포 기능으로 더 많은 딜레이 사운드를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가독성이 좋은 디스플레이 창에 전 8분음표, 8분음표, 세리따름표, 16분음표 4단계로 나눠진 탭 디비전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소프트 버튼을 통해서 오리지널 버전의 다크하면서도 부드럽고 풍부한 사운드 캐릭터와 더 밝고 역동적인 사운드를 만드는 브라이트 버전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또한 모드 버튼을 누르고 스피드와 위드 컨트롤을 사용을 하면 딜레이의 웻 사운드에 또 다른 캐릭터 질감을 추가해 연주자의 취향에 맞는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한 페달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외부 컨트롤러로 제어할 수 있도록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프리셋 기능도 더해졌고요. 이 드라이 킬 스위치 등을 통해서 라인 레벨 인스트루먼트 레벨 스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튜디오 레코딩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웻 온리 효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는 9V 전용 어댑터나 배터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죠.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한 개의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네. 리젠, 딜레이의 반복 횟수를 조절을 하고요. 네. 딜레이,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네. 스피드, 딜레이의 스피드를 조절을 하고요. 네. 위드, 모듈레이션의 이펙트 폭을 조절합니다. 보시면 여기 밑에도 새로운 버튼들이, 소프트 버튼들이 생겼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게 브라이트, 기존의 카본 카피 딜레이 사운드에 브라이트한 사운드를 더해주는 네. 노브입니다. 탭 디비전 보시면은 제가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네요. 네, 엘벡라이트를 통해서 네, 서브 디비전을 선택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저는 뭔가 대단한 뭐 숫자 같은 거 하자는데 그냥 음표였죠. 음표입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모드 모듈레이션 토글 스위치로 딜레이 사운드에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더해주는 노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탭 비트 풋스위치 탭템포를 지원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네. 클린 사운드부터
되게 부드럽게 걸렸네요. 그쵸? 드라이싱은 잘 들리고요. 소리 뒤로 가지 않아요. 굉장히 은은하게. 그렇죠. 이 카본 카피 딜레이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한번 그러면 믹스를 더 줘서 딜레이 사운드를 네. 좀 더. 아, 아련하네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안 팔릴까요? 이렇게 소리가 따뜻한데? 진짜 따뜻해요 소리. 저희가 몇 개 더 만져볼게요. 딜레이도 돌려보고 소리를 집중하게 만드네요. 네. 모듈레이션을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소리 꺾이기 시작했죠. 그죠. 저희가 동일한 세팅에서 브라이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오. 여기에 리버브 하나 켜보겠습니다. 진짜 따뜻하다. 드라이브 페달도 하나 밟아볼게요. 나인.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저도 모르게 계속 소리를 듣고 싶네요. 그쵸? 이게 따뜻해서 이 카본 카피의 가장 큰 장점이었으면서 많은 연주자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꼈던 게 소리가 좀 많이 다크했었거든요. 근데 이 브라이트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완벽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네요. 그러네요. 참. 그러면 피드백도 좀 늘려보고 네. 모듈레이션을 일단 이 정도만 네.
저는 항상 이 잘 만들어진 딜레이를 들으면 눈앞에 이렇게 시계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확실하네. 약간 괴종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아 근데 정말 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따뜻한 딜레이 페달이 있었나? 최근에 있었나? 그러니까 뭐 되게 해상도 좋고 뭐 정말 그 사운드로 사람을 그쵸, 압도하는 그쵸. 딜레이는 많았는데 이렇게 와 정말 이 뭐라 해야 될까 그 되게 파스텔 톤이 떠오르는 이 우리의 감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색깔이죠. 그 뭐 일단은 그 정말로 몸이 따뜻해지는 네네. 느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딜레이네요. 생긴 거는 굉장히 상남자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이 그 여성스러운 감성이 전환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카본 카피 디럭스를 이용을 해서 시연을 해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역시 MXR이다. 아니, 저희가 그 프로메테우스 K사 할 때 MXR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딜레이 쪽에 이렇게 힘을 쏟고 있었군요. 그렇죠. 언젠가 이 위상계도 디럭스 버전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여기는 꾸준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진짜 명장이에요, 명장. 보스도 보스지만 이 항상 MXR도 이거 이 제일 큰 거거든요. 요 정도예요. 보통은 요거 반만한 사이즈.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요 사이즈. 이렇게 해서 항상 제작을 하는데 이 카본 카피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월등한 혼란다.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한줄 평. 네, 제 한줄 평은요.
카본 카피가 왜 안 됐을까 우리나라에서 라는 한줄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 또한 그렇게 시작했고 또 남이 써봐라 좋다 이게 진리다 이거 쓰면 다 된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가서 직접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좋다니까 일단 사서 써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 그 소리가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여서 그렇게 익숙하게 이펙터를 저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제 취향과 저의 성향을 확실하게 알게 됐고 정말 좋은 페달과 좋지 않은 페달을 구분할 수 있는 귀도 나름 됐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이 존재는 알았는데 그닥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버전이었으면 사실은 네네. 관심이 갔을 텐데 네네. 아시겠지만 그쵸, 그쵸. 그전 버전은 네네. 뭐 일단 뭐 그전 버전 탭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저한테는 되게 이거는 뭐 아니 뭐 소리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은 그 저기 그 후보에도 없었던 딜레이였는데 와 소리 하나만큼은 정말 일품이다 네. 라는 생각이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딜레이의 아날로그 딜레이 스미스라는 밴드를 밴드들이 밴드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아날로그 딜레이들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한 디럭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리고 후속작이 아니었나. 요즘 그 아무래도 음악이 좀 복고적인 음악도 많이 유행하고 있고 네. 예전처럼 뭐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좀 더 디지털적인 음악 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요즘 밴드 보면은 그쵸. 확실히 좀 더 따뜻하게 요즘 이제 밴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뜻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9.5 그쵸. 아날로그 짱이라고. 네. 에이. 또 적어주셨어요. 에이. 저희가 아 이게 정말 힘드네요. 뭐가 힘드냐면 아 그러네요. 좋은 이펙터들이 너무나 많고 점수를 이제는 앞서서 너무들 저희가 평가를 많이 해왔잖아요. 평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참조를 하시라고 저희 취향에 맞춰서 점수를 드려왔는데. 앞서서 줬던 점수들 때문에 더 낮게 줄 수도 높게 줄 수도 없고 요즘에는 계속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계속 9점대를 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 너무 좋은 페달이 많았죠. 네.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페달들만 항상 리뷰를 해봐라 맞아. 던져주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이런 또 딜레마를 겪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사장님께 요청해야 되겠어요. 깔 거 하나 달라고. 까고 싶네요. 정말 까고 싶은데 좋은 페달이 너무 저는 많아서. 카본 카피 디럭스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이펙터고요. 아날로그 딜레이의 참맛을 느끼고 싶으신 연주자분들이라면 더 이상 AD9 고집하시지 마시고 빨리 넘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의견을 던져봅니다. 네. 한 주 동안 달려왔던 디럭스 특집 이렇게 네.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특집을 갖고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